안녕하세요. 디스커버 마린 폐반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부산 해운대 더베이 101에 있고요. 해운대에 진짜 킹왕짱 최고의 김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스커버 마린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해운대에서 이제 해양 레저, 뭐 교육 및 체험,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티월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해외에 뭐 오래 살아셨나요? 아, 뭐 제가 해외에서 딱히 오래 산 건 아니고요. 요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요트가 그렇게 딩기요트, 특히 딩기요트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이쪽 프랑스 쪽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공식 에이전트로서 뭐 한국에 말하자면 이제 딜러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죠.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Dream Big Pack Small. 네. 와, 되게 좋은 슬로건인데. 네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티와를 사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이 배는 공기 주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빼면 가방 두 개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요. 그 말은 차에 싣고 아니면 뭐 카트 같은 거에 싣고 내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가서 이 딩기 요트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다 조립식처럼 되어 있어서 다 분리가 돼요. 뭐 당연히 돛도 여기서 빠지고 네. 접고 하면 네. 한 이 전체 무게가 한 50kg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방 두 개 실어서 뭐 어디든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습니다. Dream Big, Pack Small. 네. 아, Dream Big, Pack Small. 어, 네. 좋은 슬로건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만약에 여기 바로 오면 네네. 바로 탈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교육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아, 실제적으로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해양 스포츠 안전. 그렇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배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타신 분은 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이요. 네, 안전교육과 네. 그 다음에 뭐 작동교육이라고 하겠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뭐 하루만 와서 교육을 하시면 충분히 혼자 바다에서 네. 뭔가 세일링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안전해요. 네. 보시면 자체가 이제 하나의 고무 부력제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큰 튜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도 안전하다.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엄청 가벼워요. 네. 가볍기 때문에 사람 뭐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배에 비해서 훨씬 이동과 보관 그런 것들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밌어요. 익스트림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기존 배와 다르게 이게 물에 떠 있을 때 물이 옆으로 튀어오거나 속도를 많이 냈을 때 이렇게 물과 함께 뭔가 그 세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만끽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서핑을 탄다거나 아니면 뭔가 SUP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들과 함께 타기가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같이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체험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같이 아이와 함께 이제 바다로 나와서 네. 바다를 보고 자연을 즐기면서 네. 뭐 자전거 타듯이 아니면 네. 뭐 해변에서 수영을 하듯이 네. 이제 딩기 요트로 아이와 함께 한번 노시는 거를 아. 한번 즐기시는 거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기 그 마린 시티하고 네. 그 동백섬 사이에 네네. 전부 다 운행하고 계시나요? 아, 네네. 네. 여기 보이는 동백섬 예. 이쪽 연안을 저희가 이제 주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선셋 때 되게 예쁘겠네요. 아, 그럼요. 선셋 뿐만 아니라 뭐 날씨 좋을 때
뭐 진짜 환상입니다. 네네. 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더베이 말고 네. 한국에 아니면 부산에 뭐 부산 지역에 추천 코스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세일링을 하면 이 배 자체가 사실 랜딩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큰 크루즈 요트 같은 경우는 해변에 사실 랜딩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네. 이런 딩기 요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에 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원하는 해변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뭐 근처에 네. 있는 뭐 편의점이나 햄버거 가게나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취식을 하시고 네. 이제 오시는 것도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즐길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세일링 스쿨, 뭐 요트 딩기 요트 스쿨이나 이런 거 왜 여기 더베이 101 중심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보다 네. 일단 더베이 101이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뭐 샤워 시설도 그렇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뭐 식음료 시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그런 부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설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마리나보다 좀 우수하지 않나 싶어요. 다행인 건 이제 사실 제가 선택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네. 더베이 101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또 이렇게 기회와 그런 거를 제공을 해 주셔서 제가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피쉬앤칩스 아주 맛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유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더베이 101 오션 스포츠는 그 뭐 티월 딩기 요트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거 뭐 있어요? 네네. 여기 보이시는 요 저희가 티월 딩기 요트 이제 교육이나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이는 뭐 카약, 그 다음에 SUP 등등 뭐 다양한 해양 레저 그런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주셔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뭐 우리 그 뷰어들이 혹시 우리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네네. 뭐 한 두 명, 세 명 그 혹시 무료로 탈 수 있나요? 혹시? 그럼요. 네. 예, 좋은 거예요. 뭐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저희끼리 이렇게 뭔가 네. 디스커버이 마린과 협업을 진행해서 네. 뭐 충분히 태워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딩기 요트를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보신 분들은 네. 뭐 많은 참여 네. 그 다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 바다 가서 네. 예, 딩기 요트 한번 타봅시다. 네, 다음에 그럼 바다에서 한번 만나도록 네.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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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Eyes glow like two fires, movement so graceful.